자, 지금 금통위에서 50BP 올린 상황입니다. 현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입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, 금통위 상황 전해주시죠.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단번에 0.5%포인트 높이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.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2.5%에서 3%로 오르게 됐습니다. 금통위는 올해 1월 금리를 0.25%포인트 상향했다가 2월 숨고르기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. 이후 4월과 5월 각각 0.25%포인트씩 올렸고 7월에는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. 이후 8월에는 다시 0.25%포인트 높였습니다.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.6%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긴축 강화 움직임도 여전히 거세기 때문입니다. 특히 양국 기준금리의 경우 이번 금통위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2.5%, 미국은 3에서 3.25%로 이미 미국이 우리보다 높아 전격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. 다만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도 가속화할 수 있는 점은 한은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. 때문에 앞으로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일단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잠시 후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추후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.